생김새와 이름, 그리고 나오는 소리는 천차만별 완전 다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오렌지죠. 네, 정말 우리가 오렌지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와, 이렇게 예쁜 앰프가 다 있어. 말해도 소리 들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인테리어 효과가 뭐야, 이거. 뛰어나요. 철거용, 철거용. 집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테리어보단 철거용이요, 우리는. 네. 그럼 정말 강력한 우리 영국 앰프 오렌지인데요. 이 색깔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오렌지의 그 잘못된 소문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이 색깔이죠. 오렌지라는 브랜드 이름과 색깔. 어쩜 이런 걸로 이렇게 언노잉 오렌지를 만들어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 기술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하이엔드급 앰프에서부터 예전에 우리 오렌지에서 100만 원대 밑으로 나왔던 그런 트랜지스터 앰프까지 아주 다양한 라인업의 훌륭한 앰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앰프 헤드 이렇게 대형 앰프 헤드들 말고 조금 작은 100만 원대 그 전후에 출시되어 있는 테러 시리즈들 있잖아요. 뭐 타이니 야, 테러, 듀얼 테러, 테러. 테러. 네, 그런 앰프들 부터 해서 이렇게 네. 큰 대형 커스텀샵급 앰프들까지 다양한 라인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격들이 비쌉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굉장히 단순하고 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 톤 하나에 화끈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앰프죠. 자, 이게 뭐 이게 앰프일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자, 커스텀샵 50이라는 모델이에요. 커스텀샵 50 핸드와이어의 완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완성이 돼야죠. 왜냐면 가격이 3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완성 안 되면 안 됐으면 되지. 안 되죠. 380을 줬으면 완성을 시켜 네. 와야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오렌지가 벌써 40년 됐다고 해요. 40년의 장인정신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30W 클래스 A와 50W 클래스 AB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네, 뭐 그 별로 메리트도 아니에요. 네, 클래스 A 모드에서는 반응이 뛰어난 고음의 울림과 그리고 클래스 AB에서는 미드가 부스트되어서 따뜻하고 풍부한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따뜻하고 풍부한데 아 그게 뭔가 약간 뜨겁고 과해요. 네. 너무 과해요. 너무. 네,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노브 구성 설명드릴게요. 몇 개 없어요. 뭐,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게 근데 시원하다. 네, 게인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이게 찌그러져 해서 올라가 하니까 게인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음. 네, 저음, 중음, 고음 해서 이제 로우, 미들, 하이 3 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뭐냐? 그래서 바이올러스 아니냐? 폭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맥상통합니다. HF 드라이브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커스텀샵 모델급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사운드 보정을 어디가 위해서 어디가 디테일한데? 아니 지금 이게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큰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볼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큰 볼륨이 확보가 됐을 때 중고역대를 부스트 시켜주고 그리고 출력단의 아웃풋을 꽉 채워준다. 진공관을. 진공관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스팀팩 맞고 맥시멈으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볼륨에서 만지면 뭐 어떤 기존진 알겠는데 이게 확확 변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저희가 리뷰에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하는 순간 이게 뭐 하여튼 예. 뭐 민원이 들어올 뭐 그런 예. 수준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돌리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따가 들려드릴 거예요. 저기, 사운드가 열려요. 네, 저 몬스터 마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운드가 뭐 이 게인을 올리는 것처럼 확 찌그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확 열려요. 확 이런 느낌으로 예. 좀 더 꽉 차는 느낌 있잖아요. 예. 조금 더 한 턴 더 밀어 넣은 예.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HF 드라이브 컨트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이 프리퀀시인가 뭐 하는데 뭐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이 미드 톤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HF가 아니고 뭐 HMF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확한 건 아닌데 하이 프리퀀시가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요. 네, 그리고 출력단의 완전한 드라이브 그러니까 진공관을 꽉 채워준다는 얘기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네, 전원이랑 스탠바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스터 볼륨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클래스 A와 AB를 나누실 수 있는 50W, 네, 30W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8옴, 8옴, 16옴. 네.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전원부가 있습니다. 네, 퓨즈부랑 전원부. 네, 여기서
진 공간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진 공간이 4개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ECC83 프리앰프의 2개, 그리고 파워앰프의 EL34가 2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루프 가능하고요. 55cm, 27cm, 24cm의 그 부피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18.5kg입니다. 네,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깐만, 클린톤부터 들어볼게요. 적당히 V자 형태로 맞춰볼게요. 미드업과 하이로우만 최대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로우도 깎아볼게요. 하이만 남았어요. 미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 깎고 미드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HF 드라이브 요거 컨트롤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하나를 한 음을 딱 쳐주시죠. 들리시죠? 열리는 느낌 들리시죠? 그래서 이거를 프레젠스 같은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드라이브를 치면은 뭐 패턴 치면은 이렇게 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프레젠스 같은 느낌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인 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부터 줄이고 시작하세요. 모든 걸 하실 때 예. 크런치 정도보다 볼륨은 볼륨 1입니다. 1. 가장 많이 먹은 게인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륨이 조금 더 확보가 됐을 때는 아까 그 게인 컨트롤을 통해서 HF 게인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더 역가가 높은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험버커로 바꾼 다음에 TS9이나 여러 가지 페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렌지도 참 그 이름과 소리 사이에 너무 생김새와 소리가 너무 다르듯이 네. 세스 로버도 참 이름은 좋은데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죠. 이게 소리는 지금 마스터가 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진 않은데 걔도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그럼 일단 쳐보죠 한번. 이게 볼륨 1이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밟은 거죠? 예. TS9 밟아보겠습니다. 멋있긴 멋있네요. 저 방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륨 확 올라갔잖아요 잠깐. 네. 그거 이거 만지는 줄 알고 이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훅 돌렸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이게 12시 방향이 지나가면
더 열린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볼륨은 더 이상 안 커져요. 12시 넘어가면. 그거는 헤드폰 잠깐 빼봐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저거용이에요. 옆 건물에서 밀어. 예. 이게 무슨 인테리어 효과 전혀 없고요. 안 되겠다. 무서워서 붙이게. 무서워서. 근데 볼륨은 안 올라가네요. 아니 이거 이래다 놓고 쓰려고 사? 요 정도만 놓고 쳐도 합주실에서 충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소리가 참 멋있습니다. 네. 아우 너무 한 지쳐 막 듣고 있습니다. 이거 A 클래스 A로 바꿔볼까요? 클래스 A. 네, 네. 바꿨습니다. 이게 좀 더 원시적이겠죠? 이게 좀 원시적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클래스 B로 AB. AB로 바꾸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009화에 깁슨 커스텀샵 2017 익스플로러 커스텀 모델인데요. 요새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새로운 닉네임이 하나 보여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가특집님. 이 나가특집이 나가특집? IM 특집인 건지 겟아웃 특집인 건지 나가특집이냐 나가특집이어야 야, 굉장히 찰지게 해주셨네요. 예. 나가 특집이어야. 아, 그렇습니다.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나가 특집님. 네. 외장 때문인지 익스플로러가 좀 클래식해 보이네요. 한줄평 자태를 뽐내며 도심을 질주하는 대형 검은 대형 세단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가 특집님.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이요? 네. 요 노브는 바이올런스 노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정말 강력한 정말 너무 강력. 너무 강력. 네. 한줄평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게 판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팔고 있는 느낌이랄까. 네. 알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냐? 몇 대당? 7.5. 네. 멋있는데? 무서워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멋있고 무서운 앰프. 네. 그리고 사실 뭐 이 점수가 그러니까 뭐 이 앰프 자체에 대한 그런 점수라기보다 이 활용도라든가 이 타겟팅에 있어서 너무 타겟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우리 유저 여러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네, 적다 보니까. 네. 이런 큰 볼륨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적은데 그 중에 자기가 이런 앰플 직접 들고 가서 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 네. 이렇게 무지무지한 무지막지한 오렌지 앰프 커스텀샵 50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볼륨을 절반 이상 올릴 수 있는 앰프로 준비해서 네, 저건 좀 또 네. 기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절반 못 올리려나 저거? 이름이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니까 뭐 아주 그렇죠? 고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예. 고운 소리. 알겠습니다. 커스텀샵 중에 싸봐야 커스텀샵인 것처럼. 그렇죠. 예. 오렌지가 고와봐야. 왜 거기서. 예. 하여튼 오렌지 시간에... 표면이 두들두들하잖아요. 멀리서 봐야 이뻐요. 예. 멀리서 봐야 이쁜 앰프. 예. 다음 시간에도 오렌지 계속 됩니다. 예. 볼륨을 절반까지 올릴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